과학부의 과학적인 실험은 수동태 해놔야 하죠. 뭐 하기 위해서? 보여주기 위해서. 뭘 보여주기 위해서? 너의 가설이 틀렸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행해줘야 하는 거죠. 그리고 또 수행되어야만 하죠. 근데 어떻게 수행되어야 돼? 완전히 객관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거죠. 뭐 없이? 가능한 주관적인 영향 없이. 뭐에? 결과에. 주제문. 내가 보시면 이거야 그냥. 그렇죠? 그 다음에 근데 불행히도 표현은 부정화 그리고 삽입 들어갔고요. 네, 이러고 하는 거야. 과학자들이 거의 진정으로 객관적이지 않은 거죠. 그래서 혹시 그럴지라도라는 뜻이고요. 이 데이프는 못 모일지라도야.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거의 그런 과학자는 없다는 얘기죠. 그래서 뭐처럼 그들이 종종 결정하는 것처럼. 근데 모조래 결정하는 거. 오래죠. 모조래. 시험이 시작되어지기 오래전에 결정하는 거죠. 뭘 결정해? 이걸 결정하는 거지. 뭘 결정하는 거야? 그들이 원하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 됐으면 원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처럼이죠. 그죠? 네, 마지막 어렵죠. 문장 잘 보고. 불행히도 과학자는 객관적이지 않죠. 뭐 할 때? 그들이 결정을 내릴 때죠. 그래서 오래전에, 실험이 시작되어 오래전에 결정을 내는 거지. 뭘 결정을 내는 거야? 그들이 원하긴, 결과가 됐으면 원하는 것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처럼이죠. 이렇게. 처럼 불러야 돼. 뭔 말 틀어야 돼. 아무튼, 좀 이따 보고. 다음에. 이것을 의미하죠. 뭘 의미하냐면, 매우 자주 편견이 의도적이지 않게 못 이어지는 거야? 소개되고 들어가지는 거지. 어디로? 실험과 실험 절차와 또는 결과에 대한 해석에. 투투용법 너무 무서워서 못 말 수 없다죠? 그건 너무나 쉬워서 뭐 할 수, 쉽죠? 투투용법 아닌가? 이 가주하고 투야 진짜 좋네. 너무나 쉽죠? 뭐 하는 게 쉬워? 정당하기 쉽지, 너 자신에게. 뭘 정당해? 왜 실험이, 근데 어떤 실험이냐면, 꾸며주고 있고요. 어떤 실험? 맞지 않는. 너의 예상과는 맞지 않는 그 실험이 왜 무시되어져야만 하는지를 너 자신에게 정당화하기가 쉬운 거죠. 이것도 좀 어렵네. 네. 그 다음에 또, 왜, 표현구조죠? 왜? 이제 실험이죠? 실험인데 어떤 실험? 제공하는, 결과를 제공하는, 어떤 결과? 네가 희망하는 결과를 제공하는 그 실험이 그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네, 정당화하기가 쉬운 거죠. 이것은 부분적으로 피어질 수 있다. 모함으로써 실험을 행함으로써 그 피어질 수 있죠. 어떤 상태로 실험을 행하는 거야? 블라인드. 눈이 가려진 채로 그러니까 결과를 모른 채로 행함으로 피할 수 있죠. 깨어라. 그리고 또 모함으로써 부탁함으로써 피할 수 있지. 다른 사람이 모함으로 부탁하는 거야? 너의 데이터를 확인해주고 또는 모함을 모아달라고 실험을 반복해달라고 부탁함으로써 내 네, 피할 수 있는 거죠. 시험 내기 무지하게 좋네요.